시작이 되니까. 네. 네. 11 지금까지 녹아다닌 거 다 날라갔어. 빅보스 송신 레이스. 네,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캔방 해도 된다고 NC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네. 자,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형님들. 6룡반을 왜 날렸냐고 하는데, 7룡반을 띄우기 위해서 날린 거예요. 네. 일단, 오늘은, 형님들 어떤 것들을 갈 거냐면, 6룡반, 8T, 8견갑까지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레이스 용반부터 갈게요. 오늘 7용반 못 띄우면 얼굴 빡파지고 못해장 만든다. 형님, 오늘 6룡반만 띄울 거예요, 6룡반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케이. 야, 뭘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뭘 이렇게 날아가는 거냐, 이거 진짜 막 미쳐버리겠네, 이거. 야, 이거 심한데? 네,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얼굴 빅보스로이세요. 알스어스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망했다, 망했어, 진짜. 6자리는 떠야 되는데, 이게. 20만 했단 말이야, 20만 지금. 아, 진짜 여기서 떠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한없이. 뭐야, 이거. 진짜. 야, 잘못 찔렀는데, 옷도 없어! 나이스. 잘못 찔렀는데, 옷도 따잉. 에이드. 제발!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있어가지고. 덕산초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네, 방송 어제 다이아도 없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킬 때 장비가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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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